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투자금 20억이 있다면 주식 투자 대 부동산이라는 주제네요.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소장님. 소장님의 아침 방송부터 상담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건방질 수도 있겠으나 소장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 사연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 기력은 주식 고수급에 속하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투자를 본업으로 한 지 한 8년이 지난 현재 주식으로 집도 두 채나 사고 나름 고급 외제차도 뽑고 남들 다 주식으로 힘들어하는데 저는 주식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의 삶보다 훨씬 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는 벌지 않겠습니까? 주식판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설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소장님에게 시드머니 20억이 있습니다.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생각은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 추세다 보니 여기에 자금을 이동해볼까 하는데 일단 재미가 시들해져도 잘하는 것을 계속하는 게 맞을지 새로운 투자 루트로 활력을 다시 찾을 것인지 소장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도 공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공부는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요즘 활기가 돌아요. 어찌되었던 점점 재미없어지는 주식 투자를 계속할지 새롭게 공부해서 인생의 활력이 다시 느껴지는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지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양방향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한번 파고들면 그것만 한다가 제 신조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 결론은 뭐 용재형 형은 한 20억이 있으면 주식 투자 앞으로 계속할 거야 아니면 부동산 투자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이분은 저의 의견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글을 읽어보니 사연을 읽어보니 부동산으로 넘어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신 이유는 뭐 그냥 제 생각이 조금 궁금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쵸, 요즘 부동산 투자가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전 참고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잘 몰라요. 저는 뭐 주식은 좀 할 줄 있어도 이상한 게 부동산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별로 모릅니다 잘. 근데 뭐 요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집값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올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100% 다 현금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집값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자 내는 금액이 더 커버리게 되면 수익해산이 안 맞죠. 그래서 요즘 금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좀 더 하락세를 거치지 않을까 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부동산도 그렇지만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건데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확실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주식시장은 당분간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올라간 폭들이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한 번에 절대 크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으니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으니 차라리 자금을 이동을 해서 가격이 싼 부동산을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맞냐, 주식 투자가 맞냐, 아니면 코인 투자가 맞냐, 투자에 대한 방법은 없어요. 이게 늘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이 많이 다를 거야. 자, 나는 주식 투자만 이렇게 해왔어.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가 적기란 것 같아. 그러면 주식 투자를 잠시 멈춰두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하나하나 알아보고 이게 나쁜 걸까? 어떤 사람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 왜? 이게 다양한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것도 좋아. 아, 난 부동산 몰라. 나는 주식시장이 어렵든 힘들든 간에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만 앞으로 계속 할 거야. 나는 모르는 거 잘 안 해. 그냥 뭐야, 굳이 나는 주식 하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프고 이것만 봐야 되는 것도 머리 아픈데 여기다가 새로운 부동산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나는 부동산 투자를 뭐 하진 않지만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내가 안 하지.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부동산 투자한테 맡기지. 근데 아니야, 나도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한번 해볼래. 원래 부동산은 발품을 판다고 하더라고. 건물도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보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맞다 틀리다라는 게 없는 거야. 이 맞다 틀리다는 언제 결정이 되는 줄 알아?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부동산을 하든 안 하든 결과가 좋으면 어때? 그건 성공한 재테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양방향으로의 투자법이 됐든 아니면 한방향으로의 투자법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 거다. 그 데이터가 우리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주식 투자니 뭐 부동산이니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가끔 한 번씩 부동산이 궁금해서 부동산 유튜버들을 보긴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질문이 아까 보다 보니까 뭐 시드머니 20억이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20억이 있다 그런다면 주식을 하지. 그리고 나는 부동산이 잘 안 맞아.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자신이 없고.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막 그게 뭐 부동산은 뭐 부동산 불패라 그래서 물론 안정성은 있지만 환급성이 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근데 주식은 안 그렇잖아. 빨리빨리 전환이 되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20억을 짱박아갖고 가만히 기다릴 바에 차라리 20억으로 내가 굴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게 단타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수익 매매가 됐든 아니면 요즘 뭐 선물 매매도 있고 바이비트도 있고 비트겟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코인 선물 매매도 있으니까 그거 하는 게 더 회전율이 빨라서 나는 뭐 그렇지. 자, 많이 있겠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어서 뭐 차익 실현을 많이. 우리 뉴스에서도 심심하게 보잖아. 특히 연예인들 부동산 뭐 샀는데 몇 달 사이에 막 몇 년 사이에 뭐가 되었고 몇 얼마로 보고 차익을 팔았다. 세상 모든 걸 다 부러워 할 필요는 없어. 후회는 항상 그렇지. 난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한 욕심은 내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 어떤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됐다는 뉴스를 봐. 그럼 어때? 와, 부럽다. 그지? 딱 거기까지야. 그냥 부럽다야. 내가 바라보는 재테크의 관점은 귀에 들리는 게 많고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뻘길로 가는 케이스들을 너무나 살면서 많이 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랑기라 그러지. 팔랑기들 너무나 많이 봐서. 자, 부동산. 나는 작년과 재작년에 부동산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도 쳐다도 안 봤잖아. 부동산 가격 올라가네. 그냥 그런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나도 부러운 사람들 많아. 석유 재벌이 되고 싶어. 나도 집에서 호랑이 사자 키우고 머리에 이거 차고 전용기 타고 다니고 나도 그러고 살고 싶어. 근데 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부러운 건 부러운 것 뿐이야. 나는 내 분야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나의 이런 생각이 100%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은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시청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걸로 질문 아끼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지금까지 주식도 잘 하셨으니 부동산 투자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나중에 부동산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다시 한번 그때 사연 남겨주세요. 저도 혹시나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아시겠죠? 뭐가 됐든 세상 살면서 올바른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길은 여수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빠른 길도 있을 거고 좀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대로 그런 길도 있겠지만 고속도로 타면 빨리는 가겠지. 근데 재미는 있어 없어? 없어. 국도 타면 늦게는 가겠지. 근데 동네 동네 들려가면서 동네의 맛을 보는 재미는 있어. 늘 그렇지만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법이야.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더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어. 아시겠죠, 시청자님들? 본인이 믿는 길을 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